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다니엘의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연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BC 538년입니다. 그때는 메대 족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왕으로 세움을 받던 때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기록한 말씀을 읽었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일까?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세 차례에 걸쳐서 남쪽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1차 포로기가 언제냐면 BC 605년입니다. 이때는 여호야김 시대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야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 따라가지 말고 바벨론을 섬겨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애굽을 따라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로 인하여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2차 포로기는 BC 597년 여호야 김 때입니다. 자, 세 번째 포로기는 BC 586년 시드기야 때입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참고로 다니엘은 2차 포로기에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사의 고레스 왕 때에 해방이 선언이 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BC 538년입니다. 자, 이 명령을 따라 유대 민족은 한 1년간 준비해서 BC 537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536년 2월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 성전이 바로 수르바벨 성전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연대를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남유다가 1차로 포로로 끌려갔던 시점이 BC 605년. 자,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으로 1차 포로 귀환했던 때가 536년. 연대를 계산해 보면 70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점이 538년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약 2년이 지나면 이제 나라가 해방되는 그런 것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환상이나 꿈이나 체험에 기반이 돼서는 이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이게 온전히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느 대기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다니다가 군에 갔다가 휴가를 나옵니다. 차를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식물인간이 됩니다. 이때 목사님께서 병원에 심방을 오셔서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으로 설교를 합니다. 제가 그 말씀 한번 읽어드립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죽은 자들이 살아 참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입니다. 자, 이 아버지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매일매일 이 아이의 귀에 대고 큰 소리로 읽어줍니다. 자, 한 달 두 달이 가도 차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87일째 되던 날 역시 아버지는 귀에 대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음성을 듣고 87일 만에 이 아이가 의식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연입니까? 시간이 지나서 회복할 때가 돼서 여러분 이게 회복된 겁니까? 잘 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 것처럼 오늘도 이 아버지가 자기의 지금 식물인간 된 이 아이를 위하여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다시 소생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말씀과 기도를 가리켜서 수레바퀴의 두 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말씀은 강한데 기도가 약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강하신 분들의 특징을 보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비판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머리의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올 때까지 어떤 분은 40년 걸렸다고 하는데 더 많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자, 반대로 어떤 분은 기도는 강한데 이게 말씀이 약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신비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많이 있고 또 하나 영적인 교만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치 나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것처럼 영적 교만이 싹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지, 정, 의 이 모든 것들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는 별개가 아니라 바로 한 세트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말씀 보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보는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서 여러분 균형 잡힌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잘 정착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회개의 기도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금식하기로 결정했다 그랬습니다. 금식.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증, 갈망이 더
확대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 이제 약 2년만 있으면 남쪽 유다가 해방이 됩니다. 이것을 목전에 두고 왜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지 않도록 다니엘은 음식을 먹지 않으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겁니다. 아마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이사야 58장 6절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했을 겁니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멍에의 줄을 끌어주시는 하나님, 지금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고 있는 우리 남쪽 유다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70년 안에 반드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꼭 지켜달라고 오늘도 다니엘은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베옷은 회개할 때 입는 옷입니다. 죄를 뒤집어 썼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 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회개 기도를 하는데 그 초점을 어디에 맞춘지 아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6절, 10절, 11절, 14절을 보니까 핵심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시간은 헛된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하다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꼭 막혔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죄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사이를 막고 있는 겁니다. 죄의 장벽은 회개를 통해서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고도 여전히 그가 살아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회개입니다. 시편 6편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그는 통곡하며 눈물을 쏟아내는 회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회개가 하나님의 진노를 풀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얽혀 있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회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니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자신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동일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7번 정도 나옵니다. 현재 지금의 나와 조상들의 죄가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남쪽 유다가 포로로 끌려온 것은 바로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또 다른 누군가의 죄가 아니라 바로 다니엘은 자신의 죄 때문이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란 누구일까? 성도는요, 오늘 나라와 민족과 이 사회의 죄악이 오늘 나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스스로를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성도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해서 세상이 이렇게 어둡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뭐 3.1운동이나 이 초창기의 시대를 보면 극히 소수였지만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던진 애국자였습니다. 아까 우리
곽집사님 기도에서도 말씀하셨지만 3.1 운동을 보게 되면 민족 대표 33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16명이 여러분 기독교인입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은 1.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작지만 기독교인들이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오늘도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이 땅에 해방의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야 할까? 현 시국의 문제를 비판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앞으로 끌고 와서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동떨어진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 이 나라 이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살아가는 것. 우리나라 인구를 보면 30% 이상이 우상 숭배하고 50% 이상이 무신론입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오늘 다니엘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도 이 시대에 안고 있는 그러한 문제를 여러분 끌어안고 오늘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말씀과 기도 이 두 축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무엘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늘 기도하며 오늘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애국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